네, 안녕하십니까. 서정환 테니스 프로입니다. 제가 예전에 강의 중에 그라운드 스트로크 치실 때이 타원형 팔로스루를 해야 된다는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,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시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한번더 짚고 넘어가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 팔로스루라는 것은 그라운드 스트로크 치실 때 임팩트 이후의 스윙을 팔로스루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 팔로스루에서는 보통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는데요. 첫 번째는 동그란 원형의 팔로스루가 있고, 그 다음에 제가 자주 강조하는 앞으로 조금 긴 타원형 팔로스루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타원형 팔로스루를 자주 강조하지만, 그렇다고 해서 동그란 원형의 팔로스루가 아예 사용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. 때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앵글이라든지 로브 때도 간혹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일단은 제가 팔로스루가 짧은 형태의 이 원형 팔로스루를 여러분들께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좀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, 뭔가 공이 라켓에서 빨리 이탈되는 느낌이 좀 있으실 겁니다. 왜냐면 공이랑 같이 라켓에 공이 좀 묻어서 쭉 끌고 나가줘야 되는데, 그러지 못하고 약간 옆으로 빨리 돌기 때문에 공이 좀 얇게 맞는 듯한 느낌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네, 방금 보신 영상이 이 옆으로 좀 빨리 당겨서 하는 팔로스루입니다. 원형 팔로스루죠. 그래서 아무래도 이 원형 팔로스루를 하실 때는 상대방한테 좀더 공격적인 푸시를 하실 때는 적합하지는 않은 팔로스루고요. 앵글이라든지 뭐 각을 특히 많이 내실 때 사용을 하시면 좋습니다. 그럼 이번에는 앞으로 쭉 뻗어서 치는 타원형 팔로스루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방금 보신 것이 이 타원형 팔로스루입니다. 타원형 팔로스루의 최대 장점은 아무래도 공이 라켓에 최대한 오랫동안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공의 무게감이 상당해집니다. 그리고 스핀 역시 굉장히 무겁고, 공의 전면부를 치시면서 스핀을 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각쪽보다는 힘있게 앞으로 뻗어나가는 스핀을 잘 구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손쉽게 밀릴 수 있도록 그라운드 스트로크를 구사하실 수가 있습니다. 네, 오늘 원형 팔로스루와 타원형 팔로스루에 대해서 한번더 짚고 넘어가 보는 시간이 되었는데요.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도 이해가 안 되신다면 한번더뭐 댓글이라든지 문의를 주시면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